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육이 사랑의 창 아이들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쁜 창들이 이렇게 다육이 사랑에는 울긋불긋 이쁜 창들이 많고요. 네, 오늘은 또 창 단품 아이들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5,000원짜리 창부터 있습니다. 5,000원짜리 창부터 또 1세대 창들도 엄청 착한 가격에 15,000원짜리도 있고요. 또 2만원짜리도 있고, 네, 또 고가의 예, 명품 창들도 있습니다. 가르시아, 스텔라, 예, 카이저 이런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네, 득템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육이 사랑은 인천 남동구 수인로 372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죠. 여러분들 항상 단둘이 잘 하시고요.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요 있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멋있는 한엽진 이런 멋있는 아이들을 오늘 5,000원에 주신다고 하네요. 5,000원에 네, 완전 득템이죠. 네, 이런 아이들 입장 노제트 통통한 이런 멋있는 창들을 와, 이 아이는 약간 한엽진 이렇게 약간 명품필이 나는 이런 한엽 연꽃말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런 아이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젤리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5,000원에 드립니다. 네, 4개 남았고요. 랜덤으로 해도 세서 드립니다. 네, 여기 있는 또 창들을 하나당 15,000원에 너무 착하게 15,000원에 해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하나하나 보시고 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5,000원입니다. 그 대신 예, 창이 상태가 약간 이렇게 상처가 있는 여름에 노숙을 해가지고요. 상처가 이렇게 약간씩 있습니다. 약간씩 예, 이런 밑에 있는 상처들은 금방 하엽으로 떨어지니까요. 예, 이런 아이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하엽으로 예, 금방 떨어지니까 한번 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드리니까요. 한번 또 데려다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이가 이제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생긴 아이 가격 15,000원 해드립니다. 손톱은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있으니까요. 감안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거 싫으신 분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예, 이 아이가 2번입니다. 이 아이. 예, 지금 사이즈는 15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가 2번이고요.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약간씩 있습니다. 노숙으로 커서 그럽니다. 예, 속살은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죠. 예, 속에서 올라오는 속살은 엄청 이쁘고요. 예, 15cm 풀분인데 이렇게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가 2번이고요. 이 아이는 3번입니다. 3번 아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손톱은 이렇게 살짝 변이도 오고 손톱 변이도 이렇게 오고 있고 멋있죠. 층도 촘촘하고 층이 이렇게 멋있게 올라간 이렇게 생긴 아이 약간 이렇게 여름에 노숙으로 상처를 입은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밑에 입장들이 이제 떨어지니까요. 나중에 다 떨어지고 위에 속살만 깨끗하면 됩니다. 예, 속에서 올라오는 속살은 깨끗합니다. 예, 이 아이가 3번이고요. 네, 이 아이는 4번입니다. 네, 4번이고요. 15,000원씩입니다. 5번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5번은 머리가 3두네요. 머리가 1두. 네, 3두로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5번입니다. 예, 속에서 나오는 속살은 진짜 이쁘죠. 예, 이렇게 생긴 예, 풀분은 다 15cm 풀분에 들어 있습니다. 오, 이 아이도 너무 멋있는데요. 이렇게 나이는 아주 까만 나이를 하고 있는 예, 1세대 창들입니다. 다 1세대 창들이고요. 이렇게 상처는 있습니다. 상처는 있습니다. 이렇게 손톱도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 15,000원이니까요. 예. 요게 4번, 5번, 6번. 요거 6번입니다. 요 아이 7번입니다. 7번. 7번 너무 괜찮은데요. 사이즈도 좋고. 오, 멋있다. 네, 근육질도 아주 빵빵하게 나오고 너무 멋있죠. 예, 약간의 상처는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있습니다. 약간의. 네, 6번. 요가의 7번입니다. 요가의 7번.
요가 8번입니다. 요 아이가 8번 8번 네 9번 와 9번 멋있죠. 오 아주 9번이 너무 멋있는데요. 네, 9번 10번 10번 상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10번 네 이렇게 있습니다. 10번까지입니다. 네. 마음에 드신 아이들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 아이는 까르띠에입니다. 까르띠에. 요 아이는 까르띠에입니다. 까르띠에. 3만원입니다. 여기는 또 1세대 프랭크입니다. 1세대 프랭크. 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1세대 프랭크. 네, 여기는 또 까르띠에입니다. 까르띠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 3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예, 까르띠에가 3만원이고요. 요 아이 또 창 멋있는 1세대 창인데요. 이 아이도, 라인이 아주 1세대 창 너무 멋있죠. 빨갛게 아주 라인을 그리고 있는 이렇게 생긴 아이. 흠은, 상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 이렇게. 여기 상처 있습니다. 예, 여기. 감안하시고 데려가셔야 됩니다. 이게 손톱도 이게 끝에 상처가 있습니다. 손톱 상처. 예, 이런 거 감안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이도 3만원에 드립니다. 지금 18cm 풀분에 들어있는 꽉 찬 모습이고요. 원종 슈퍼 클론인데 3만원에 드립니다. 예, 여기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얼마? 3만원? 우와, 레드 다이아몬드 펄을 오늘 특가로 3만원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4만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고요. 조금 마지막 남은 물량은 3만원에 판매를 하니까요. 약간씩 이렇게 약간 밑에 입장이 손톱이 약간 상처가 있더라도 네 감안해 주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싫으신 분은 패스해 주시고요. 3만원에 드립니다. 5개 남아 있습니다. 둘, 넷, 다섯, 6개. 6개 남아 있습니다. 예, 요런 아이도 이렇게 상처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입장 하나가 부러졌는데 요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삘은 너무너무 멋있죠. 그래도 이 가격을 그래서 싸게 해드리는 겁니다. 3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6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또 워터 젤이랍니다. 워터루 젤. 워터루 젤이 이렇게 있고요. 속에서 젤리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속에서 젤리가 나오는 워터루 젤은 35,000원에 드립니다. 얼굴을 이렇게 이두로 있고, 얼굴 다 이두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아이들 35,000원에 드립니다. 또 프랭크, 1세대 프랭크. 이 아이들 그동안에 14,000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요. 예, 손톱 상처가 이렇게 있어서 10,000원 해드립니다. 예, 오늘은 10,000원 해드립니다. 밑에 입장이라서 금방 하엽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예, 이렇게 생긴 아이들 10,000원 해드립니다. 약간의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해드리는 거니까요. 예, 감안하시고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멋있는 제이드 스타가 있습니다. 제이드 스타. 손톱이 너무 멋있죠. 이 제이드 스타는 이렇게 손톱이 빨갛게 물든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멋있습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제이드 스타. 네.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제이드 스타가 2만원짜리는 그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만 봤습니다. 지금. 예, 제이드 스타 2만원에 해드리고요. 오아이니가 있는데요. 얼굴 3두짜리입니다. 오, 군생으로 된 오아이니. 예, 18,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긴 또 골드 젤입니다. 골드 젤리. 와, 입장 로제트를 싹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는 골드 젤리고요. 펄감도 있고, 윤이 반질반질 나는 골드 젤리입니다. 몸값이 좀 그한 아이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이 골드 젤리 대략 최소 6만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검색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골드 젤리를 와 놀래 2만원입니다. 2만원. 네, 골드 젤리 이렇게 펄감이 멋있죠.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이렇게 멋있는 골드 젤리를 2만원에 2만원 진짜 너무 착한데요.
2만원 해드립니다. 여기는 또 누비노바 금입니다. 누비노바 금. 누비노바 금이라서 이렇게 반짝반짝 눈이 나고요. 젤리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젤리로 따글따글하고요. 돌덩이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네, 돌덩이처럼 단단한 누비노바 금이고요. 이 아이는 가격이 언니 누비노바 금이 얼마? 만 원에 해드립니다. 누비노바 금 만 원에 해드립니다. 얼굴은 2두 3두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2두 3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비노바 금이고요. 만 원에 해드리고요. 호주 핑크가 하나 있습니다. 3만 원? 호주 핑크 하나 있고요. 3만 원 해드립니다. 가이아 한 개 있습니다. 가이아 한 개 있고요. 7만 원 해드립니다. 예, 여기는 또 몽골입니다. 몽골이 너무너무 멋있는 몽골이. 예, 몽골이 색깔은 항상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몽골이 4만 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아카이 선 한 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엄청 많이 판매를 하고. 네, 한 개 남아 있습니다. 언니 이거 아카이선 한 개 남았는데 어디 갔어? 3만 원에 하면 안 될까? 한 개 남았는데. 네. 아 그래? 몇 개 있다고 합니다. 3만 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몇 개 남아 있다고 내가 쫄랐더니 3만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또 이런 또 그램린이 네, 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램린 금 따글따글합니다. 예. 지난번 거는 또 판매가 완판이 되고 또 이게 새로 왔습니다. 이 아이는 더 얼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얼굴이 크고요. 따글따글하고 예, 이렇게 층수도 촘촘하고 높습니다. 예, 금도 잘 들어가 있고요. 엄청 이쁘죠. 이런 아이들 오늘 가격 3만 원에 해드립니다. 와 괜찮죠. 예, 저는 5만 원에 요구보다 더 작은 아이를 5만 원에 데려왔는데 네, 3만 원 해드립니다. 수량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름이 없네요. 말가니가 있고요. 말가니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한 네다섯 두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섯 두고 여기도 네 두 여기 다섯 두 이렇게 있습니다. 4두 5두로 되어 있는 말가니 오늘 가격은 말가니 가격은 7만원 해드립니다. 예, 말가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있습니다. 7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미국 마리아가 한 개 있습니다. 미국 마리아 이렇게 화분 포함해서 6만원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화분 포함해서 코스가 멋있고요. 네,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 엄청 좋고요. 이렇게 입장에 이렇게 노숙으로 상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감안하시고 데려가시고요. 요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화분은 이런 화분입니다. 요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꼭 이거 보시고 찜물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곰 마리아입니다. 곰 마리아. 어마어마한 곰 말이야. 근육질. 네, 근육질이 어마어마하고요. 엄청 멋있죠. 네, 속에 입장에 또 이런 상처 있다는 거 네, 아시고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숙으로 난 상처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큼직한 네, 18cm 화분에 들어있는 이렇게 멋있는 곰 마리아를 오늘 8만원에 해드립니다. 8만원에. 네, 어마어마하게 사이즈 좋고요. 이렇게 층도 높고 이렇게 멋있는 아이를 8만원 해드립니다. 근육질이 울룩불룩 울룩불룩 합니다. 이렇게 울룩불룩 울룩불룩 근육질이 네. 돌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몸 자체 바디에 멋있죠. 멋있는 것 같습니다. 8만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아도니스가 있습니다. 아도니스, 한엽 아도니스. 엄청 사이즈가 좋고요. 입장 로제트가 통통하고 이렇게 입장 한엽지고 엄청 멋있는 아도니스 하나가 있습니다. 엄청 멋있죠. 네, 이 아이 너무너무 멋있는데요. 이게 살짝 이게 입 하나가 네, 손톱이 망가졌습니다. 네, 손톱이 망가진 아도니스가 이 아이 가격은 5만원 해드리라고 합니다.
아도니스 5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고요. 19cm, 20cm 거의 됩니다. 네, 5만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맥나이징입니다. 맥나이징. 네, 이렇게 멋있는 삐를 하고 있는 입장 로제트를 싹 아무리고 있는 너무너무 멋있는 맥나이징이 가격은 원래 7만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요. 여기 이렇게 예, 노숙으로 약간의 화상 자국이 있죠. 여기랑 두 군데가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화상 자국 있고요. 이래서 가격 6만원에 드립니다. 맥나이징이고요.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맥나이징 6만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원종 콜로라타고요. 원종 콜로라타 철합니다. 쌩얼이 이렇게 여기 앞에 하나 크게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지퍼로 잘 꾸불꾸불 예, 잘 엮여있는 원종 콜로라타를 오늘 가격을 4만원에 드립니다. 15cm 풀분이고요. 원종 콜로라타 철화가 옛날에 엄청 몸값이 거했던 거 아시죠? 예, 15cm 풀분에 꽉 차있는 원종 콜로라타 철화입니다. 예, 가격 4만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스프레이드 마리아입니다. 스프레이드 마리아 이렇게 엄청 멋있는 포스를 하고 있는 스프레이드 마리아를 오늘 9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18cm 풀분에 들어있고요. 자구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자구를 이렇게 멋있는 자구 하나 달려있는 스프레이드 마리아 사이즈 엄청 좋고요. 사이즈가 한 18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포스를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나이는 또 까만 나인을 하고 있고 손톱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스프레이드 마리아 이 아이는 9만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또 숄브레인입니다. 숄브레인. 예, 숄브레인이 이렇게 멋있는 포스인데요.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자구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숄브레인. 예. 근데 이렇게 상처를 손톱 상처를 입었습니다. 손톱 상처를 입어서 8만원에 판매를 하던 아인데 6만원에 해드립니다. 예,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고 예,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 아이를 6만원에 해드립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예, 다른 아이보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예, 사이즈가 지금 한 18cm 나옵니다. 17-18cm 예,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17-18cm 나오는 솔브레인을 6만원에 드립니다. 손톱이 이렇게 생겨서 그렇게 저렴하게 드리는 겁니다. 네, 솔브레인 자구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링고스타 철화입니다. 링고스타 철화 이렇게 생겼고요. 철화가 잘 엮여가고 있죠. 이 아이가 철화가 풀리면 또 얼굴이 엄청 많아지겠죠. 이렇게 생긴 링고스타 철화고요.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네, 사이즈가 지금 18cm 화분인 것 같습니다. 18cm 화분에 예, 식물은 한 16cm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링고스타 철화를 오늘 3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는 수정입니다. 수정 젤입니다. 젤이 나오고 있는 이렇게 반질반질 눈이 나는 수정 젤이고요. 이 아이들을 오늘 얼마 언니? 네, 25,000원에 특가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25,000원 예, 자리 부족으로 예, 자리 때문에 착하게 드린다고 하니까요. 요 아이 수정젤을 예, 젤리를 25,000원에 15cm 풀분입니다. 네, 수정젤리 이렇게 수량은 3개, 4개, 5개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예, 이렇게 있고요. 수정젤리 25,000원입니다. 네,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도 있고 자구가 없는 이런 아이도 있고 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수정 젤리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약간은 이런 노숙 자국은 있습니다. 노숙 자국은 네, 감안하시고 착한 가격이니까 네, 아시고 데려가시면 됩니다. 예, 노숙 자리 보이죠? 노숙 자국. 예, 노숙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자국이 난 이런 모습입니다. 예, 감안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25,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카이저가 있습니다. 한엽 카이저고요. 엄청 멋있죠? 또 오늘을 특가로 이거 요 아이들은 65,000원에
특가 세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65,000원입니다. 오, 너무 이쁜데요. 예, 이렇게 멋있는 한옥 카이저. 예, 몸값이 거했던 8만원짜리인데 오늘 65,000원까지 예, 특가 세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완전 득템입니다. 예, 한옥 케빈 카이저입니다. 예, 65,000원 해드리고요. 오, 이 아이도 멋있죠. 이렇게 한옥지구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제클린이 있습니다. 제클린, 이 몸값 구한 제클린이 예, 옛날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했던 예, 저는 요보다 작은 사이즈를 예, 지금 1년 넘게 키웠는데도 이보다 작습니다. 근데요 그때 30만원에 데려왔습니다. 예, 제클린 지금 예, 15만원 해드립니다. 15만원 예, 제클린 두 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스텔라가 이렇게 한엽진 스텔라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죠. 입장료는 아주 엄청 한엽져 있고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이게 예, 이렇게 멋있는 스텔라, 온갖 거한 스텔라 사이즈는 한 지금 이게 풀분이 18cm 풀분에 들어 있습니다. 18cm 풀분에 이렇게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8만원 8만원입니다. 예, 이 아이 한엽 스텔라 8만원입니다. 가르시아는 예, 지난번에 판매하고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언니 이거 9만원에 주지 않아? 10만원이요? 9만원. 예. 요 뭐죠? 가르시아 이 아이는 하나 남아 있고요. 예, 지난번에 판매를 하고 하나 남아 있는데 이 아이 9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예, 가르시아 너무 멋있죠. 가르시아가 이렇게 상처 때문에 살짝 이렇게 상처 때문에 가격을 착하게 드리는 거니까 예,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가르시아를 세상에 9만원에 예, 저는 25만원 할 때 데려왔는데 이렇게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한 20cm 거의 되는 사이즈입니다. 예, 지금 풀분 사이즈가요 지금 18cm 풀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8cm 풀분에 들어 있는데 이렇게 살짝 옆으로 나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가르시아 9만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또 손톱도 변이가 왔네요. 이렇게 손톱 변이가 멋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